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촌.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지구인데요. 조선시대엔 상류층들이 살았었고 1980년대까지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다가 최근 들어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우측으로 들어가시죠. 백인. 오, 들어가 보시죠. 백인 제가. 백인 제가 오기 뭐야. 아, 백인들 사는 데. 어마어마하죠. 들어가 보시죠. 백인들이 사냐니요. 자, 여기가 한옥마을인데요. 네. 한옥마을. 예.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큰 백인제가옥이라는 곳입니다. 아, 한옥 중에 네. 제일 큰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곳이 촬영으로 공개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래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역사적인 날이죠. 네, 뭐 큰 거 말고 뭐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합니다. 오케이. 그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 왜 세워놓고. 형이 뭔가... 많으시네요. 우리 현무 고객님께서. 어, 그늘이다 드디어. 백인 제가옥. 아. 자, 여기가 이제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여기 아, 일단 좀 예, 휴식을 취하실 수 있어요. 진짜 부잣집이네. 예. 네. 어? 저는 형들이나 재환이처럼 이렇게 서울에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쵸. 그래서 자격이 없네. 한숨이 그러실 거예요. 오, 약간 오, 없네요. 곧 벗으실 것 같은데. 난 일부러 좀 들하고 있어요. 어. 이따 공격받는. 조심해야 돼 우리는. 네, 진짜 칭찬하고 어?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아무리 네가 날 저밀도 경복궁이나 북촌 이런 곳을 좀 투어를 해요. 아, 네. 북촌을. 그래서 색다른 곳들을 구경시켜드리고 또 신선한 노래들을 들려드릴 건데. 백인제 가옥은 북촌에 위치한 대표적인 근대 한옥입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에 유리창과 복도 같은 서양식, 일본식 요소를 접목한 것이 특징인데요. 1913년 친일파 한상용이 거금을 들여 조성했지만 그의 몰락 후 이 저택은 의료인 백인제 박사의 소유가 됩니다. 백인제 박사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이자 3.1운동과 흥사단 활동을 지원한 진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009년까지 백인제 박사의 가족이 거주하던 이곳은 2015년 역사 가옥 박물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좋네. 이야, 어이, 좋다. 오. 여기 음악은 그럼 그때 음악이 뭐가 있어? 그때 뭐 사회 찬미 이런 거 아닌가? 현무 형과는 좀 결이 다른.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사전 답사까지 왔어요. 그래요? 아, 진짜? 사전 답사까지 왔어요. 사전 답사 왔다는 게 더 공포스러운 거 처음 온 사람처럼 행동을. 자, 그래서 저의 주제는 존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 네. 그래서 서울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변해왔는지 노래를 통해서 좀 만나볼. 한성 때부터. 한성. 이곳에서 그냥 들으면 좀 네네. 신선하고 어울릴 것 같은 장르의 음악. 궁금해요. 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선곡들을 와우. 준비를 했고 60년대부터. 아, 네. 60년대 갑자기? 네. 60년대쯤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금방울 자매 누나들인가? 그러겠죠. 궁금하다. 아니걸스. 와우. 신카나리아.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좋다. 네. 오케이. 그래, 이런 음악 나올 줄 알았어. 약간 변사 있어야 될 것 같고. 꽁트에서 나오는 음악 같아. 맞아. 유머 앨범지. 구봉수 선생님 옛날에. 나나나 망선에
별바다. 혹시 이 곡을 아시나요? 아, 이거는 저희 할머니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 그래? 할머니, 너무 오래돼. 할머니 전세대. 아.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자인지 유니섹스 알쏭달쏭 오랜만이다. 이 노래 제목이 알쏭달쏭 아니에요 혹시? 누가 부른 겁니까? 아까 준호 형이 맞추셨는데 음방울 자매? 음방울 자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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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췄어? 역시 네, 하이파이브. 음방울 자매 그거 아니에요? 마포종점? 밤 깊은 마포종점 밤 깊은 마포종점 할 곳 없는 밤전점 아 신라의 밤이여. 근데 이 음악이 이 추궁기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지금? 그렇죠. 아 너무 좋다. 자매 이때 네. 진짜 인기 엄청 많으셨겠어요. 어마어마하셨죠. 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집 앨범이야. 이 노래가 등장했을 때는 그 명동을 중심으로 서울이 커질 때였대요. 그래서 서울은 세련됐고 그런 서울 사리를 동경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명들을 가사에 넣는 게 좀 트렌드? 야, 근데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보면 내 느낌으로는 남산에 올라섰잖아요. 서울 밤 본 거야. 근데 은하수가 떨어진다 온통 별바다. 이게 뭐냐면 불빛이 휘황찬란하다는 얘기지. 네. 서울이니까. 네. 그게 이제 은하수가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불빛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야. 포인트였다. 쌍쌍이가 뭐예요? 쌍쌍이요? 둘이 둘이. 둘둘씨. 아베크는요? 아베크. 아베크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 막강 퀴즈. 아베크가 퀴즈인데. 뭔데요? 아베크로 간다고 하는데. 에? 아베크로 간다고요? 아베크로, 아베크로미. 커플, 커플로 간다. 아, 맞지? 예, 맞습니다. 커플로 간다고요? 정답이에요. 자, 아베크는 불어인데 with 함께 맞지? 라는 뜻이에요. 오, 그래서 커플을 커플로 간다. 이때 당시에는 아베크를 연인 커플이라고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곡은 남산이 이제 주 무대로 펼쳐지는데요. 가사에 전차가 산 위에서 그네를 타고요. 라는 표현이 있죠. 네네. 전차가 산 위에. 전차가 산 위에서 그네를 타고요. 막강 퀴즈. 네.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케이블카. 그때 케이블카. 정답. 그렇지. 그때 케이블카였어요? 케이블카. 전차가 산 위에서 그네를 탄다. 산을 그네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 남산 케이블카.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남산 약수터 앞에서 팔각정까지 605m에 이르는 거리에 두 대 케이블카가 가설되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고 바야흐로 짙어가는 녹음과 더불어 대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밌다. 자 그럼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다 어쨌든 서울과 관련된 노래라는 거죠? 그렇죠. 심금을 울리는. 어 기대된다. 선배님의 오, 예. 예. 서울의 불날 이런 노래가 있었어? 어 심수봉 선생님이다. 예. 와. 어 이거 이 음반 미워요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술 한잔 먹고 싶다. 그죠? 딱 소주 땡기는 그런 이것도 브루스 그런 선율이. 아니 뭐 템포만 느리면 브루스 주려고 그래. 옛날에 브루스 타임이 아예 있었다니까. 있었지. 슬프다.
가. 아이고 슬프다. 슬프죠. 서울의 불나비, 서울의 불나비 꿈이 슬퍼요. 미워요 슬퍼요 이런 거 좋아하시네. 아 이건 진짜 슬프다 이거는. 근데 노래 좋다. 그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가사도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서울의 불나비 1988년도에 네. 발표됐어요. 88. 네. 아, 한창 서울로 올라올 때다. 네 그쵸. 어? 70~80년도에 산업화로 인해서 서울 자리를 많이 하러 올라오셨는데 삶이 너무 각박하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류의 가사들도 많이 나오고 서울의 불나비 역시 그런 좀 애환을 담은 곡입니다. 불나비. 불나방도 아니고 불나비는 뭐야 근데? 원래 나비가 좀 아름답잖아. 이쁘잖아. 뛰어들었다 이거지. 불빛. 그치. 어? 불빛을 보고 뛰어든 거지. 그치, 그치. 그때 당시 들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큰 공감과 그럴 것 같아요.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서울에 이제 표정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노래 듣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뭐 성공하겠다 왔는데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전화 오면은 그냥 어 엄마 나 잘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나갔다 별일은 없어 오늘 밥 먹자 또 서울살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대표적으로 대전을 네. 등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 어떠세요? 노래 들으시니까 아 난 눈물이 지금 싹 말랐는데요 리액션 좋네요 찌르지 마 좀 즐겨야겠어요 아직도 찔러서 눈물 내는 사람이 있네 찔러가지고 공간이 확 돼요 다시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후 술 취해 걸어보는 서울의 밤 공감이 너무 돼요 어제 내 모습 예. 어제 내 모습 이걸 꽈라로 고쳤으면 아, 좋았을 것 같아요 꽈라? 어, 아, 예. 코알라 코알라로 코알라로 예. 코알라 술 코알라 걸어보는 서울의 밤 술 코알라 공감도 확 되죠 예. 아, 내 가사가 참 노래 진짜 좋다 심수봉 선생님이 불렀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 자체 한이 좀 있으신. 맞습니다.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김수봉 선배님의 좋은 곡들이 많지만 네.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너무 너무 와닿아요. 네. 어떤 노래하고 비슷할까 지금? 어떤 노래요? 백지영 PD인가? 약간? 거미 뭐 이런 거. 거미. 아 그렇죠. 예. 밴 노래, 밴. 밴이요? 어, 굉장히 요즘 노래 많이 하네. 갑자기 밴이 나와요. 밴에서 조금 놀랐어요. 오. 제가 예전에 후배하고 노래방 가서 근데 얘가 밴 노래 한다길래 내가 아이고 언제쯤 내릴래? 밴 노래 말고 밴 노래 밴놀이 가자 간다 뭐 하는 줄 알고 너 뭐? 야 너 노래만 해서 뭐 밴 노래를 해 어린애가 이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어. 왜요 왜요? 그냥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말이잖아 마음 편히 구경하고 싶군요 네, 막 한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싶고 어. 오 약간 지금 존박 투어에 약간 좀 시간인데 약간 지금 거꾸로 하고 싶은 어떤 좋습니다 어? 빠져들고 네. 있어요 빠져들고 있어요 네. 너 네 투어 때문에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100%지. 나만 정확해 지금. 그런 거구나. 나만 객관적이라고 보면 돼. 저도 괜찮은 알겠어요. 것 같아요. 느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빠져들었어. 이 곡은요. 같은 80년대 노래였고요. 정말 특이합니다. 궁금하다. 80년대요? 이런 장르의 곡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양준일. 양준일이요? 기약 없이 떠나버린 너의 사랑 리베터 아! 들어보시죠. 양준일 씨 대세인가요? 그치, 진짜 빠져들었어요. 준호... 들어보시고요. 씨 대세인가요? 그치, 특히 진짜 빠져들었어요. 준호 형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그런 곡이에요. 아, 그 브루스 곡이군요. 들어보시죠. 브루스 좋아해요. 옛날 아저씨. 존박이 약간 느낌이 있네. 감성을 후배 파네. 이러다가 사실 밖에 비가 왔어야 되는데. 네. 경치도 한번 보시고. 막걸리 있다. 막걸리? 비 오면 있다. 주척.
시골 참새 한 마리 친구 찾아왔지요. 시골 뭔 말이죠? 시골 잡새라고? 시골 참새요, 참새. 아, 잡새가. 아니, 뭔가 잡새가 나왔는데 잡새인 줄 알았네. 시골 잡새가 들어왔네. 예, 넌 어디서 왔니? 나 시골에서 왔어. 어, 내 취향이야. 무엇 하러 왔니? 친구 만나러 왔지. 나야? 한 적 없는데 이거. 아 형은 아셔야 돼요 이거. 네, 근데 무대를 다닐 때마다 이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는 정말 힘들겠네요. 얘 서울 참새야. 응? 왜 그래? 우리 시골. 이 남자분의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그래, 놀러 갈게. 그런데 뮤지컬이에요? 약간 그런 컨셉이죠. 예, 진짜. 그 남자분이 화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문득 시골 그리워 하늘 높이 날았네. 나 이 노래 오늘 음원 다운받는다. 아니, 너무 좋대. 좋아요? 어. 내가 이 나온 거 중에 제일 좋아해. 아, 기분이 좋네요. 서울은 말이야. 어? 높은 집이 많아서. 이주일 선생님 아니에요? 정답! 시골은 어떤데? 시골 점자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 맞네.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시골이란 말이야. 조만간 한 2절쯤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고 얘기할 것 같은데. 와, 그럼 개가수를 이주호 선생님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러네. 개가수가 뭐예요? 개그맨 가수. 개그맨 가수. 허경환. 응? 왜 그래? 꼭 놀러 올 거지. 꼭 놀러 올 거냐? 놀러 올 거냐? 문득 시골 그리워 하늘 높이 날아. 아, 노래 너무 좋다. 이야. 아, 이주일 선생님. 아! 서울 참새, 시골 참새. 네. 근데 이 노래가 되게. 포스터도 그렇고. 포즈가 다 우리는 식상하잖아. 근데 너무 참신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엉덩이 빼시고. 이 노래 가사도 아까 심수봉 선배님의 서울의 불나비처럼 네, 또 70, 80년대 산업화로 인해 서울로 집중됐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곡이고요. 각박한 서울을 떠나고 싶지만 돌아가봤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차마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되게 귀여운 게 시골 참새 한 마리가 친구 찾아왔는데 네. 길을 몰라 헤맸잖아요. 네. 근데 서울 참새 만났는데 친절히 친구를 찾아줬고 시골 참새 고마워서 손을 잡아줬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좀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마음이 좀 담긴 거예요. 네, 우리 그렇죠. 너무 무시하지 말고 네.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대단하다. 내가 노래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듣는 게 발달한 거 알죠? 작곡이 함중환 선생님이야. 아, 진짜? 여기 있잖아. 그러네. 노래가 좋잖아. 함중환 선생님 알아요?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나 운문으로 되어서 그대에게 해이 생겼던 그만 함중환 선생님. 아, 노래 좋다. 시골 참새 한 마리 친구 찾아왔지요. 아, 이거 빠졌어요. 이거는 꼭 소개해야겠다. 이거 역주행각이야. 내일 오랜만에 역주행하는 기대세요. 이게 음원 사이트에 있어요? 음원 사이트는 없을 거고 동영상 사이트에서 심수봉 선생님 노래는 음원에 있을 거예요. 네, 네. 서울의 불나비. 아, 서울의 불나비 너무 좋아요.